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벌써 40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열대야는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41일, 그리고 고산에서 23일, 서귀포에서 28일, 성산에서 25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열대야가 정점을 찍는 시기는 8월 7일쯤인데요. 8월 7일 기준 평균 아침 최저기온이 27.3도로 가장 높은 점을 찍고 8월 25일부터 일 최저기온이 25도 미만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서귀포시도 비슷해서 평균적으로 8월 초 열대야가 정점을 찍고 8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가장 정점을 찍는 시기도 제주시 기준으로 8월 7일인데요. 이 더위의 절정은 지금 지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8월 말까지도 30도에 달하는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의 기온을 평균 낸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매일 기록되는 기온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요, 8월 말까지도 기온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았고요. 또 9월에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열대야를 기록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 열대야 일수가 53일을 기록했는데 앞으로 남은 여름 얼마나 더 많은 열대야가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 온열질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내일 아침 기온은 25에서 27도, 낮 기온은 30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처럼 지역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 해상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